입과 여드름의 비밀. 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입가에 나는 여드름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드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제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특히 심하죠.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각질이 과도하게 생겨서 탈각되는 것도 중요한데 생기기만 해서 이렇게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우리 몸에서 분비해야 되는 피지 일정량이 있는데 1에서 2g 정도를 분비하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분비하거나 이러면 여드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이 되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됐을 때 접촉성 피부염으로도 발전이 가능하죠. 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여드름에는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음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의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입과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 부위상 생각을 해보면 치약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가랑 가장 밀접하게 있는 생활용품이 치약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많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루에 3번은 사용을 하는 치약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입가 여드름 충분히 유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있습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뭐냐면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인데 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클렌저에서는 요즘에는 빠지는 추세예요. 근데 클렌저, 표피, 피부 각질에 쓰는 제품, 클렌징에 쓰는 제품에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빠지고 있는데 치약에는 아직까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배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정을 위해서. 치아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치약을 사용하고 나서의 상쾌한 느낌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치약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세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여드름의 유발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입 안에서만 양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 거품들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게 되다 보면 양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품이 입가에 묻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드름이 유발되거나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일상에서의 그런 사소한 습관과 생활용품의 사용이 문제를 유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가에 여드름이 난다면 입가에만 특히 여드름이 난다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자극을 의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프리 타입에, 그러니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배합되어 있지 않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입과 여드름이 괜찮아진다면 아, 내가 이때까지 사용하던 치약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SLS 프리 타입의 치약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SLS 프리 타입의 치약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그 SLS가 들어간 제품만큼의 상쾌함이 없어요. 그리고 뽀드득뽀드득함 그런 느낌도 없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우푸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자일리톨이 25% 들어가고 이제 파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드레이티드 실리카, 이거는 가루 성분으로 이제 연마제 역할, 치아 연마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소듐 카보네이트, 소듐 코코 설페이트 이런 성분들이 이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대신으로 세정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이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세정 역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제이스 내추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칼슘 카보네이트 파우더 성분이죠. 물 그리고 글리세린, 소듐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이 소듐 코코일 글루타메이트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대체해서 부드러운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알로에베라 잎즙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요즘 많이 넣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래도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SLS 프리타입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LS 프리타입이 되면서 다른 부드러운 계면 활성제를 치약에 배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단점이 너무 명백해 가지고 제대로 화하게 그렇게 씻기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다루어 드릴 게 있는데, 불소는 나쁘다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가 되게 세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충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케어해 줄수 있는 성분이 불소고요. 불소는 식약처에서 정한 함량 이하로, 그러니까 일정 ppm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먹지만 않으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그렇다 보니까 아이와 임산부는 그래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은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치아가 쉽게 썩을 수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소가 배합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치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입과 여드름. 갑자기 치약 얘기로 빠졌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입과 여드름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배합이 되어 있는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치약이 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가에만 여드름이 난다면 이 SLS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여드름 자극을 의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SLS 프리타입의 치약을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그 입가 여드름이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SLS 프리타입의 치약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직구로 사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번외로 불소는 나쁘다라는 이런 정보는 너무, 그러니까 잘못되기보다는 너무 과대평가, 그러니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불소가.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입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게 어이가 없었죠. 치약이었다니. 치약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치약이 여드름 입가에 여드름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치약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도 바꿔봤는데 나쁘진 않아요. 물론 세정력이 떨어져서 자주 양치를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지 저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22일의 콘텐츠는 입가 여드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